네, 2월 7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자,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자, 오후에 또 힘내서 일하시려면 밥심은 필수입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곧 봄인데 우리 주주님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제 연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화이팅입니다. 시나리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 어제 드디어 지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긴 윗고리를 달고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조정의 흐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종가 마감을 기준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다시 한번또 신고가 갱신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 장에는 도지 캔들을 달면서 어, 어제에 이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오후 장 들어서 강하게 정적 V.I.가 발동이 되면서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는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 우리 주주님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 구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 좀 되실 건데 자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는데 이 히든주 종목도 제가 한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통방 분들이 조금 몰아하긴 하셨지만 같이 수익 보면 좋은 거니까 좀 양해를 제가 구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 이 히든 종목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어제 장 오후에 10만 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오늘 또 정적 VI가 발동이 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게이 시나리오대로 10만 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절대로 한 번에 상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엔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 세력들이 억지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절대 10원 한 푼도 수익을 보게 두는 놈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세력들은 개인들을 좀 독하게 털어낼 거고 세력들은 다시 한번 물량을 사들이면서 소화를 한 뒤에 우리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이 주가를 급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만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아직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통 물량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장이 열리자마자 긴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소화를 했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자 월요일이었죠. 어제 저한테 소통방 분들이 이제서야 반등의 시작이냐고 여쭤 보셨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는 무지성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리고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 반등 구간은 맞지만 이 강한 상승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오히려 지금이 신규 매수 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개인 분들은 강한 저항을 뚫었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또 한번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무거운 걸 들었다고 하면 이 쉬는 구간이 길어질 거고 가벼운 걸 들었다고 하면 비교적 쉬는 구간이 짧아지는 것처럼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제가 이 무게가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를 판단하고 내일 대응을 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파동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도 잔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죠. 자, 3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죠? 18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지금 18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 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이거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이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지금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번 타점이라도 받아 갈걸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어요.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량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한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 윗고리, 아랫고리, 도지캔들까지 상당합니다. 여기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앞으로 이슈들은 꾸준하게 계속 나올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종목이고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재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 테크의 구자천 대표가 최근이었죠. 1월 17일, 1월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이천주 1억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천주 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이 초전도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자 컨텀 에너지 연구소와 가장 연관이 깊기 때문에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 컨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인기온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에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이 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흔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등산할 때도 같은 이치죠.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이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이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호재, 이슈, 뉴스거리로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LK99 신성 델타 테크의 가장 큰 재료죠.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 테크 수익 300%로 마감질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올 반등으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지을 수 있게 제가 해 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좀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정확하게 제가 책임을 져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좀 신성 델타 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이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게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 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 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 주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 9 6 7 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